앤드류 카네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는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카네기 철강회사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집합시켜놓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단계로 돼 있죠. 첫째, 네가 벌고 싶은 돈의 액수를 적어라. 많이 그렇게 말고 월 천만 원 적어라. 두 번째, 언제까지 벌래?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한을 반드시 적어라. 세 번째, 뭘 해서 벌래? 뭘 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용실에 가지고 월 천만 원 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멍가게에서 천만 원 번다. 구멍가게 렌트 주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벌래? 그 세 가지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 계획을 세워라.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라. 다섯 번째는 종이에 적어라.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라. 여섯 번째는 침대맡에 그걸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중얼거리면서 10분씩 외워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런다고 부자 되나? 그래서 30%만 20% 정도가 그걸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20%는 전부 부자가 됐어요. 그게 자기암시, 오토서제션, 자기암시 기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도 이게 카네기는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닌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요. 내가 해보니까.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이 오토서제션, 자기암시.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려고 하는 게 자본입니다. 이 자본.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자본. 이 자본이에요. 자본. 캐피탈.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몸에서 체취가 납니다. 체취는 하죠. 체취는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체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의하면.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체취가 결정되는데 먹는 건 꼭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들어 먹고 귀로도 먹고 여러 가지 특히 마음으로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먹는다 그런 말 들어봤죠? 마음으로 먹어요. 그래서 옛날 고전 논어에 보면은 아이를 가지면은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나쁜 소리는 듣지도 말고 나쁜 음식은 먹지도 말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악한 마음은 먹지도 말고 이 아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건 옛날 어른들부터 먹는 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머릿속으로도 먹고 그 먹는 것이 나의 체취로 나타난다. 그런 말 체취. 인복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 몸에서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이. 향기가 나야 벌라비가 모여들어요. 향기가 나야 모여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좋은 걸 먹었다 이 말이야.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특히 마음으로 먹는 게 향기가 나요.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향기가 나게 돼 있고 그러면 향기 나는 꽃에 벌라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들어요. 모여든다고. 모여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향기 나는 꽃에 벌라비가 모여들듯이 썩은 냄새가 나면 모여드는데 파리, 바퀴, 빈대, 진해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요. 다시 말하면 돈 썩는 냄새, 권력 썩는 냄새가 나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들어. 물컷들이 모여들어. 그래서 그 썩은 냄새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향기가 나서 벌나비가 모여들면은요 반드시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주변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당이라는 씨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꿈을 가지면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꿈이 그것이 몽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그리고 실행을 동반할 때 그것이 꿈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대표 축구선수가 돼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몽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매일 연습을 해야 하고 몸을 관리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때, 예.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예? 꿈은 이루어지는데 이 드림이 돼요. 드림이. 드림이 아니고 몽상이 되면은요. 일루전이 되면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누구를 리드하는 리더보다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는 팔로워가 훨씬 마음은 편합니다. 리더는 밤잠을 못 자요.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근데 혹시 여기 나는 평생 쫄병으로 사는 게 편하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운명적으로 애터미 사업에서 멤버는 쫄병으로 살기는 걸렀단 말이에요. 내 밑에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왜 쫄병이냐고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항상 이게 나예요. 나 우게 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고요. 이게 자아라 자아. 응,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자본인데요. 요게 자본인데 이렇게 자본. 자본 이게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복이 있다. 그 말은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든다 그런 말이에요. 모여들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우리가 우리 독소가 쌓인다고 그러죠.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걸 독을 빼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디톡스라고 그러죠. 디톡스 독을 빼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디톡시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독의 배출이야. 독의 배출인데 이건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많이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러면 몸에 독은 빠져요. 그러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또 마음먹은 그 독소는 좋은 물을 먹는다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의 디톡스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디톡스. 마음의 디톡스, 마음의 독을 빼내지 않으면 역시 썩는 냄새가 계속 나. 아무리 좋은 입으로 먹는 것은 좋아. 그런데 마음으로 먹은 그 나쁜 것들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역시 쥐떼, 파리떼, 모기떼밖에 모여들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디톡스를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자본 형성과 가장 크게 형성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느냐? 벌나비 같은 사람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벌나비가 와서 화분을 꽃가루를 이렇게 날라주고 하면은 그 밑에 열매가 계속 맺어. 열매가 계속 맺는단 말이에요. 계속 맺어서 결국 이 소셜 캐피탈이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항상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가진 자본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제일 좋아. 응?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제일 좋아. 압구정동에 상가 한 채를 물려받으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도 자기 인적 캐피탈, 휴먼 캐피탈을 쌓지 않으면요 얼마 못 가서 커달라고 국가에서 주는 콩밥 짜시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요건 항상 삐딱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외적인 거예요. 외적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 나야. 겉으로 나타난 난데 이건 항상 삐딱해. 왜? 인간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몽둥이 들고 패지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직급이 상승하면은 이 외적 자아가 커져, 이렇게. 커져. 커져. 이만큼 커져, 외적 자아가. 내가 로얄인데 내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놓고 갈 거야? 그, 으따 놓고 간다는 거야, 이거, 으따가. 놓고 갈 거야? 응? 아니, 파트너들이 그렇게 저한테 호소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 내가 놓고 간 놈 중에 잘 된 놈 하나도 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놓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급이 올라가고 소득이 오르고 권력이 많아지면 외적 자아가 커져요. 이게 나쁘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이게 외적 자아가 이렇게 커졌는데 내적 자아, 이게 내적 자아예요. 내적. 나라는 인간의 교양이라든가 인격, 인품, 독성이 이 모양 있으면 어떻게 이게 서 있겠어요? 부러지겠어요? 이게 부러져 버려요.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처박혀. 땅바닥에 처박힌다고요. 이게 커지 이게 여기 이게 커진 것만큼 이게 커져야 요 외적 자아를 내적 자아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쪽 다리는 엄청나게 커졌어. 근데 이쪽 다리가 안 커져. 그럼 어떻게 돼? 삐딱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땅에 처박혀. 그게 지금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직급자들요 굉장히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강의 요청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센터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우리 센터에 강의 좀 해주세요. 저하고 후 미팅 좀 해주세요. 이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요청을 하겠어요? 이 내적 자아가 큰 사람한테만 그래. 이게 없이 이건 커졌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오라는 데가 없어. 가겠다 그러면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이게 내적 자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소외.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돼버려. 거기서 무슨 아무리 직급이 올라가도 그게 무슨 보람이 있어요? 아무도 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 가서 얘기해 주겠다는데도 아니요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요 내적 자아를 기르는 게 자본 축적이에요. 자본. 이렇게 되면 외적 자아는 자동적으로 커지게 돼 있다고요. 내적 자아를 내적 자아가 인격입니다. 인격, 덕성,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향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모여든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커지게 하려면은 디톡스를 해야 된다. 디톡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디톡스란 말이야. 마음의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부터 포용력을 발휘해야지. 그런다고 되나? 안 돼요. 오늘날 산업을 경제학자들은 모든 산업을 설득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설득산업. 고객이나 소비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그 회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설득산업. 그런데 특히 이 다단계 애터미 사업은 설득산업 중에 설득산업입니다. 이게 뭐 공장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캐피탈이란 말이에요. 이게 캐피탈. 무슨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설득할 거냐? 진정성이라고. 오센티시티.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이거 하나만.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그런데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수사학 중에 인간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인간을. 거기에 설득의 3요소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설득의 3요소.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제시한 설득의 3요소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학자들이 맞다. 그리고 많은 실험에 의해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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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다. 설득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논리적 설득이야. 논리적 설득.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다. 우리 화장품 6종은 뭘 500배를 넣어서 100배가 좋다. 그런데 그 논리적 근거는 뭐다? 동영상을 봐라.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 설득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과학자들이 연구했고 뉴스에서 보도한 거니까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하면 어떻게 해? 그 사람 잡혀가. 그렇죠? 허위 과장광으로 잡혀간다고. 그건 논리적 설득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야 돼, 그 말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그걸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데 0.82 이상이면 교육이 가장 잘 된 걸로 봤는데 우리는 거의 0.9에 가까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국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통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로고스가 설득에 기여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나? 10%. 10%밖에 안 돼, 10%.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맞더라, 이거야. 이게 맞더라는 거야. 두 번째가 파토스예요. 두 번째가 파토스.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에 대한 호소야. 감성.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아도 앞에 앉은 여자가 기분 나쁘면 안 산다 그런 말이야. 뭐 보니까 인상이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안 사. 상대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피부병이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꼭 해모임은 아니지만 요게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 이건 설득하는데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파토스가 설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30%예요. 30%. 나머지 60%가 있어요. 60%가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토스. 에토스는 인격적 신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 이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몸에서 나는 향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오센티시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60%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느냐, 뭘 하느냐, 이 회사가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냐, 값이 싼 거냐, 절대 제품인 거냐 하는 것은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미국 경영학자들이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일즈맨이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외모가 80%를 차지하시더랍니다. 외모. 그 외모라는 것은 잘생기냐 못생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너라든가 말하는 태도라든가 말의 진정성 이런 것이 믿을만하냐 이 사람을 이 세일즈맨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질이라든가 회사의 인지도는 10%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우선 나에게 회원 가입하라 이 물건을 사라 한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게 8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럼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꼭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런 걸 마음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기성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내적 자아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다면 요게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외적인 자아가 점점 커져요. 직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올라가고 직급 올라가고 수당 올라가면 그것보다 먼저 더 올라가는 게 콧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콧대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목이 빠빠대지기 시작해. 이게 잘 안 돌아가, 이게. 그런데 이게 내적 자아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이게 무너져버려. 땅 봐도 떨어져버려. 우리 애터미 사업 같으면 라인이 무너져버려. 크질 않아. 무너져버려,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 최단 무너져버리잖아요. 최단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려. 그래서 욕을 키우라고 하는 게 자본이에요, 자본. 유학에서는, 논어에서는 학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기지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위기지학. 하나는 위인지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 고전의 기자는 요 기자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나 자기 할 때 기자예요. 요 인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공부, 학은 배움입니다. 배울학자죠. 나를 위한 공부와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 이렇게 나눠요, 학문을.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게 이타적인 공부고 이기적인 공부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예요. 나를 위한 공부라는 것은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 덕성을 쌓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위기지학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을 쌓고 품격을 높이고 교양을 높이고 신사숭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군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백성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요 위기 위인지학은 뭐냐 하면은 내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는 학문 배움 요것을 위인지학이라고 그랬어. 근데 위기지학은 끝이 없어요. 예, 내 인격을 함양하고 덕성을 이 배양하는데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위인지학은 끝이 있어.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법학 공부를 해서 합격 딱 하면 끝이에요. 그 뒤로 공부 안 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부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 안 하면 그 뒤에 계속 공무원 시험 공부하나요? 안 해.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뭘 했기 때문이에요? 위인지학을 했어요. 출세와 권력과 자기를 과시하게 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요게 가늘어져가지고 이게 풀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풀어져버린 거예요. 위기지학을 하면은 내가 애터미에서 뭘 배우고 논어에서 뭘 배우고 그 어떤 격언이나 이 명언에서 뭘 배우는 것이 나의 인격 수양과 덕성 함양 그리고 신사숙녀가 위한 것이었다면 이게 점점 커져서 그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게 돼. 이게 위인지학을 하면은 썩는 냄새가 나요. 권력 썩는 냄새, 돈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드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고 없어. 저놈이 시켜가지고 했다고 다 도망가고 없어. 자, 결론적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자본을 어떻게 크게 할 것이냐. 요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내 소득이고 직급이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